네, 접니다. 지금 피해자 병원으로 이송이 오느라 사건 현장에서 바로 왔습니다. 지금 피해자는 같이 있고 상태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 혜영! 어, 오빠! 너 어떻게 된 거야? 구기령이 묻지마 폭행에 당했어.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순간에 형도 당한 것 같아. 아, 지금 오빠 상태가 어떤 거야? 아직 깨어나진 못했는데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. 오빠, 구길 오빠. 오빠, 구길 오빠. 오빠, 오빠, 정신이 들어? 여기 어디야? 병원이야. 피리가 오빠 쓰러진 거 발견하고 데리고 왔대. 형 괜찮아? 아 괜찮아. 형 움직이지 말고 있어. 검사 더 받아봐야 돼. 얼굴이 이게 다 뭐야? 그러게 그런 일 있으면 피해야지. 끼어들게 왜 끼어들어? 사람이 맞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? 형 혹시 범인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없어? 얼굴은 봤고? 아, 못 봤어. 너무 순식간에 당한 거라. 얘들아! 시아! 오빠 괜찮아? 빨리 여기까지 와. 이 정도 갖고. 오빠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? 아, 재현 씨도 왔네요. 당연히 와야죠. 걱정 많이 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.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네요. 네, 근데 범인은 잡았어요? 아니요. 못 잡았습니다. 형,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든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얘들아, 나 현장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. 지구대 식구들 출동했을 거야. 우리 구기령 좀 잘 좀 부탁해. 빌아, 조심해. 들어가. 조심해.